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김은민입니다. 오늘은 마늘 된장으로 좀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. 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뭐 사시사철 사계절 다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된장 아니겠습니까? 뭐 고추장도 좋고 뭐 다른 양념들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뽑는 게 바로 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된장은 엄마 손맛 마늘 된장이라고 해서 수출이 들어가는 제품이에요. 수출을 직접 하고 또 집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다가 이렇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된장 맛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앞에 보이시는 이분이 직접 만드셨습니다. 잘 안 보이시죠? 자, 이분이 직접 만드셔서 이 된장 맛을 좀 여러 사람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. 일단은 마늘 된장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마늘로 만들면 도대체 어떤 맛일까? 된장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마늘로 된장을 만들게 되면요. 이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면서 이 숙성하는 기간을 거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조금 더 돕습니다. 자, 그래서 된장을 먹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건강하게끔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. 저는 된장을 집에서 좀 많이 된장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편인데 사실 처음에 놀랐어요. 이렇게 색깔이 약간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마트에서 봤던 그런 된장하고는 좀 다르죠. 일반 된장은 좀 황색인 데에 비하면 이 전통 방식의 된장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 황토빛에서 약간 그 블랙 검은빛이 조금 돌아요. 자, 이런 게 진짜 된장이거든요. 된장은 집에서 이렇게 재래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찌개를 끓이던 국을 끓이던 아니면 나물을 묵혀 먹던 그 맛이 100% 살아납니다. 저는 된장이 다 똑같은 맛인 줄 알았는데 마늘 된장을 딱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그 짠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풍미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좀 더 깊은 맛이 그런 마늘 그런 된장이에요. 그리고 우리 엄마 손맛 이 마늘 된장은 3년을 숙성시킨 만큼 맛이 조금 더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알아보니까 이 천일염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. 그냥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품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. 좋으니까 또 많은 고객님들이 찾겠죠. 수출까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. 수출을 들어가는 제품인데 오늘 정말 이 한정수량으로 16,000원에 이 집에서 만든 재래식 된장을 맛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이 재래식 된장으로 좀 찌개를 끓여보려고 아까부터 좀 불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켰다가 했거든요. 오늘은 좀 맛있게 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짜 이 마늘 된장을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할까? 찌개를 끓여 먹으면 좀 맛있을까? 국을 좀 끓여 먹으면 맛있을까? 나물을 좀 무쳐 먹으면 맛있을까? 했는데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해먹는 음식이 아무래도 찌개가 아닌데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찌개를 끓여볼 텐데 그래서 우리 찌개 끓일 때 많이 쓰시는 뭐 애호박 그리고 파,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진짜 오늘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또 여기 와서 묵고대 와서 또 이렇게 식사를 또 하게 되네요. 맛있겠죠? 자, 이렇게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우리 집에서 이런 마늘 이런 그 된장 푸는 기계가 있으면 더 좋아요. 그런 기구가 있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없으시면 이렇게 수저에 딱 푸셨다가 이런 나무 국자 있죠? 이런 데 살짝 이렇게 놓으세요. 그래서 살살살살 푸시면 된장이 이렇게 풀려요. 근데 일반 그 시중에 나오는 된장 같은 경우는 잘 안 풀려요.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엄마 손맛 마늘 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풀립니다. 그 콩까지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? 일반 마트에 파는 시중에 파는 그런 된장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. 자, 저는 수출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수출하는 제품인데 어떻게 16,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나. 사실 우리 된장 같은 경우는 사서 드시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직접 재래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진짜 최고잖아요. 제 친구들도 그래요.